처음부터 약간 친구 정도일 뿐이. 안녕하세요. 옆머리가 떠서 좀 누르고 있어요. 야, 많이 들어온다. 정기 생방인가요? 있어 보이니까? 들어온다 했는데 진짜 들어왔어요.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있는 거야. I got something. 해리포터 다 끝났다고? 오늘 해리포터 안 해. 오늘 해리포터 하지 않습니다. 쿤디랑 디젤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건가요? 안 구해요. 지들이 알아서 살아남아야지. 저 약한 놈 필요 없어요. 머리가 왜 그러냐고요? 뭐 별다를 거 없는데요? 조명이 왜 그런 건가? 오늘 무슨 방송 없는데요? 아, 무슨 컨셉트가 항상 있어야 돼? 니네가 하나 정해줘봐, 그러면. He's not Harry Potter. 해리포터는 일주일 뒤에 하자. 야, 오늘 비밀의 방 하잖아? 안 돼. 오늘 비밀의 방 피곤해. 오늘 해리포터 안 해요. 뭐, 화두를 좀 던져보세요. 재밌는 얘기 합시다. 야, 이거 누가 캡처 좀 해주세요. 현이가 쪽팔려갖고 죽겠네, 아주 그냥. 쿤디가 섹시해서 박재범 몸매가 안 섹시해 보여요. 미친 건가요? 쿤디 몸매를 본 적은 없잖아요, 당신이. 쿤디 몸매를 보면 다시 돌아갈 겁니다. 좋진 않아요, 그 몸매가. 해리포터 언제 해요? 그 해리포터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합시다. 아니, 나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자, 해리포터는. 알겠죠? 그리고 해리포터 하면은, 해리포터 좋아하는 사람들만 재밌잖아. 안경 얼마 주고 샀냐고요? 몰라요, 이거. 얼마더라? 기억도 안 나요. 얼마 전에 샀는데, 여자친구네 동네에서. 오늘의 TMI. 오늘 그, 치과 갔다 왔어요. 마블 해줘요? 저 마블 잘 몰라요. 베스킨라빈스 맛이 뭐예요? 입덕했어요? 탈덕하세요. 영양가 없는 사람인데. 좋아하는 베스킨라빈스 맛이 뭐냐? 마블 왜 모르냐고요? 아, 형, 저 마블 그냥 마블 세계관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매력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해리포터랑 좀 다르게. 아니에요,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건 아님. 근데 베스킨라빈스 원래 제일 만약 한 개만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나는 초콜릿 무스를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좋아한 게 있었는데 골든 애플 요거트 그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골든 애플 요거트. 그리고 여러분 베스킨라빈스를 실패하지 않는 방법 몇 가지 알려줄게요. 베스킨라빈스 실패하지 않고 사는 것. 일단 체리 주빌레 먹는 사람 거르세요. 체리 주빌레는 워낙 안 팔리고 맛대가리도 없고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은데 막 끼워 팔기 해가지고 먹으면 막 갑자기 체리 껍데기 나오고 개맛 없고 막 이런데 베스킨라빈스를 고를 때잘 고르는 방법은 일단 이 메뉴가 나온 지 10년 이상 됐는지 이것부터 생각을 하세요. 10년 이상 팔리는 게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쵸?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먹기 위해서는 녹차나 민트 같이 사람들이 호불호 갈리는 건 빼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왜 걸리냐고요? 껍데기 들어있잖아요. 별로예요. 아, 그럼 니 혼자 먹든가.
체리 주빌레를 왜 끼워 팔기를 맨날 하겠어? 안 팔리니까 그런 거야. 레인보우 샤베트를 사는 사람은 다 같이 먹을 때 레인보우 샤베트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레인보우 샤베트가 녹는 순간 다른 것들도 쓰레기가 돼요. 슈팅스타 괜찮아요. 근데 슈팅스타 단점. 먹을 때 맛있는데 그거 녹아버리는 순간 옆에 있는 거 맛없어 보임.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내가 고를 수 있는 지금부터 근본 조합을 말씀드릴게요. 근본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베스킨라빈스 고를 때 어떻게 고르냐. 초콜릿 또는 초코무스. 그리고 그 옆에는 여러분 과일 맛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초콜릿하고 과일 맛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옆에는 무슨 맛이냐. 뭐 섞여도 괜찮은 거. 뉴욕 치즈케이크. 뭐 아몬드 봉봉. 이런 거. 그러고 그 옆에 뭐 어떤 거가 들어가냐. 이제 텁텁한 거 좀 있으니까 좀 새콤새콤한 거 있어야죠.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뭔지 알아? 그리고 요 옆에가 이제 슈팅스타 같은 거 좀 들어갈 만한데. 뭔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저 엄마는 외계인도 괜찮고.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기에 이제 뭘 쳐넣냐라고 했을 때 막 그 뭐냐 그 막 그런 거 있죠. 무슨 뭐 2000 쌀 뭐 쌀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거 뭐 그 시즌 한정 메뉴 이런 거 안 돼요. 골든 애플 요거트 괜찮아요. 한번 먹어보세요. 골든 애플 요거트. 이상한 나의 솜사탕? No. 절대 안 됨. 절대 안 됨. 여러분 디젤 가주세요. 그 디젤 라방 같이 가주시고요. 그리고 아몬드 피스타치오 같은 경우에도 좀 갈리는 경우가 있고 저는 녹차가 들어간 걸 거의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이 색다른 걸 모아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애플민트 이런 거 사빠딸 사빠딸 이런 거 넣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본 있게 초이스 하려면 이렇게 초이스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남녀노소 모두가 먹을 때 이런 거 먹는 거고 그 사이코패스, 이제 소시오패스 골라내는 법 알려드릴게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골라내는 법 일단 뭐 녹차 블랙소르베? 여러분 블랙소르베는 세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블랙소르베는 레몬 맛인데 시커멓게 생겼잖아요. 썩은 레몬. 사이코패스를 베라에서 사이코패스 고르는 법. 구분하는 법. 1번 녹차. 2번 민트초코 고르는 사람. 그거는 동의를 구해야 돼요.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 불러가지고 넣고 그러는 사람들은 사이코패스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린티 들어간 거, 민초 들어간 거 이런 거 안 돼요. 그건 혼자 드시거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혹시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초콜릿 안 먹는 새끼 봤어요? 초콜릿을 안 먹을 거면 죽어야지 너는. 초콜릿 안 먹는 새끼 사이코패스. 초코무스 시켰는데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사이코패스요. 뭘 선을 넘어. 내가 선 넘기로 유명한 사람이야. 씨, 줄넘기 선수야 내가. 동의 없이 그러면 안 돼. 호불호 있는 거는. 그리고 또 여기서 사이코패스 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또 사이코패스 누가 있냐. 아몬드 봉봉만 시키는 새끼. 얘는 왜 사이코패스냐.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이건 그 보편적 기준에 의한 거예요. 인류 기준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류 기준에 의해 얘기하는 거고요. 인류 기준. 아 블랙소르베 혼자 처먹으시라고요. 네? 야 그리고 동의 안 하면은 뭐 내가 사이코패스겠지. 하여튼간에 그리고 아몬드 봉봉만 시키는 새끼가 진짜 사이코패스. 왜냐 베스킨 라빈스의 그 5년 이상 근무한 그 제 지인에 의하면 그 아몬드 봉봉이 엄청나게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 터널 증후군 유발자 1위. 그래갖고 아몬드 봉봉만 시키는 새끼는 다른 의미에서 이 그 아르바이트의 팔목을 작살내고 절단 내려고
돈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사이코패스. 아몬드 봉봉만 두 번 이상, 두 스쿱 이상 시키는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맞아요. 아시겠죠? 야, 솔직히 니네 엄마가 민트초코 좋아하겠어? 조심해. 그리고 이게 머리 안 좋은 애들은, 어? 머리 안 좋은 애들은 이 아이스크림 시킬 때도 어떻게 시키냐? 섞이면 개 같은 순서로 블랙 소르베 옆에 초코무스 막 이딴 식 뒤져야지. 그러면 나는 행복한 초코무스를 먹으려고 했는데 내 인생을 썩은 레몬으로 몰고 가는 사람은 소시오패스죠. 아니 민초 좋아하는 엄마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우리 엄마한테도 적용되는 기준인데 같이 먹는 사람한테 의견을 구하지 않고 민트초코 혹은 그린티 계열의 아이스크림을 시키는 사람은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소시오패스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베스킨라빈스만 데리고 가보면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썩은 레몬을 먹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잠시만요. 신반이 혼혈이에요? 아니요. 옛날엔 그렇게 거짓말 많이 쳤는데 지금 여기 치면 좀 그렇고요. 저는 그 혼혈 아니에요. 혼혈 아니고요. 근데 혼혈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혼혈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기분 좋아 보인다고요. 아, 그 오늘 만족할 만한 소비를 했어요. 이 그 단풍은 되게 좋은 어 이 그 저 아 뭐라고 해야 돼? 그거 그 안마기를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혼자 드세요. 아시겠죠? 옛날에 혼혈이라고 구라를 좀 많이 쳤는데 어 그 혼혈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1. 저희 그 본가가 아 본적이 어디냐 제가 그 경주손씨입니다. 경주손씨 경주손씨의 그 경주손씨인데 이게 시조가 언제부터냐 라고 했을 때 그 신라 작업실 왜 아무도 없냐고 나 오늘 안 간다 했잖아 치과 치료 받아가지고 오늘 랩하다 혀 씹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아니 그래서 이 경주의 어 손순 어른께서 그 예전에 그 효도로 유명했습니다. 네, 있는지 가문이었긴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인양반들이 왜 돈이 없냐라고 했을 때 아 뭐 본가가 어떨지 모르는데 원래 우리 집안이 그 뭘로 유명하냐라고 하면 그 청백리로 유명합니다. 청백리 뭐야? 청백리가 뭡니까? 하면은 관리가 한평생 청렴하고 깨끗하게 물질에 욕심 없이 나라에 그 임하다가 그 갔다. 이런 거죠. 저희 집이 그걸로 유명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옛날에 사람들이 옛날에 그 저 공명첩을 사서 김이박 씨가 웬만해요. 안동김 씨, 어 그리고 조선 저기 이성계의 왕족, 지 왕족이라고 하는 애들 대부분 다 그 천민 출신이야. 천출이라고 천출. 그리고 박 씨는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래. 그래가지고 김이박이 왜 맞냐라고 했을 때. 있는 집이니까 그거를 옛날에 저 뭐야 이름을 샀단 말이야 사람들이. 응?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해봤자 뭐 한 나중에 가니까 조선 이때쯤 갔을 때 별로 못 갔어요. 우리 특히나 우리 파는 별로 못 갔어요. 경절공파라고 그 경절공 씨가 우리 손씨 집안에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런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인양반이 그 청렴하게 산다고 살다가 뭐 저 교육을 제대로 못했는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해갖고 한 7급 공무원 정도 한 것 같아요. 7급 누가 7급 공무원 집안 이름을 살라 그래? 어 동네 서당님하고 뭐 한약방 하고 있는데 어 내가 왜 혼혈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경주 손씨라고 했죠.
신라로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예? 아라비아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갖고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그 집안 어른 중에 한 명이랑 놀아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피가 타고 타다가 내 얼굴까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집안 얘기 왜 했냐면 근본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 양반 집안 사람이야 내가. 좆도 없는 양반 집안. 돈이 있어야지. 어? 세특이 뭐예요? 세특이 뭐죠? 오, 이번 학기 4.5 받았으면 칭찬했어요. 요거는 근데 어떤 학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4.5를 받았다는 게 중요해요. 대단하십니다. 축하. 신발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아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세부특기 상황 그게 뭐예요? 사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두리안 초콜릿을 선물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함? 그냥 뭐 주머니에 넣으세요. 그냥 뭐 그거 뭐 언제 뭐 편하게 먹어볼 만한 건 아니잖아요. 재밌게. 그러니까 물어보면 구할이 양반 집안이라고 했는데 내가 얘기해줬잖아요. 아까 전에. 사람들이 돈 주고 살만한 성인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 집안은요 여러분 경주 손씨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 6만 명이 안 돼요. 그런 거. 그걸 세특이라고 해. 그러니까 애지간한 잘나가는 양반 집안은 사람들이 돈 주고 그 이름을 샀는데 우리 집안은 돈 주고 이름 살만한 메리트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저 야식 뭐 먹을까요? 야식이요? 야식으로 먹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떡볶이 먹어요.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 오하이오 레비님 여친 없는 이유 뭐예요? 모르겠어요. 최근엔 동성애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성애자면 어떡하지? 설이 트위치하면 무슨 컨텐츠 하실 건가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거가 재밌을 것 같아요? 뭐가 재밌을 것 같으세요? 게임해볼까? 게임해볼까? 뭐 이것저것 준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니 왜 그러냐니 걔 듣는 가수들 전부 다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저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인스타 혼자 쭉 달리나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오하이오 래빗 이상형이요? 얘 이상형 이런 거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 롤은 너무 흔하잖아. 싫어하는 팬 유형. 내팬 아닌데 내 팬인 척 하는 사람 있어. 쿤디 판다 뭐예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아, 뭐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거? 풀스로 피파하고 진짜 재미없다. 풀스로 피파하기 진짜 개재미없다. 그런 생각하고 네가 아 풀스로 피파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러고 유튜브 시작했다 인생 망하는 거야. 전교 1등 했는데 축하해주세요. 야 축하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역군 축하합니다. 하와이안 피자 호? 불호. 불호입니다. 왜 불호인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말해드릴게요. 이거 진짜 근거가 있음. 여러분 탄수화물은요 여러분 그저밥 같은 거 그러니까 이 피자에 들어가도 되는 음식을 말해줄게요. 뭐가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아, 뭐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는지 내가 밥 위에다 얹어서 먹을 수 있는 것만 피자에 넣고 음식에 넣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밥 위에 얹어서 먹을 수 있는 것만 피자에 넣어도 되는 거예요. 익힌 토마토는 채소예요. 미안하지만 과일 아니에요.
너 사과에다 밥 얹어서 안 먹잖아. 그지? 근데 고구마 피자 이건 가능해요. 왠지 말씀드릴게요. 고구마 밥이라는 게 있죠. 그쵸? 그리고 고구마는 애초에 탄수화물, 같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망고 안 되지. 너 밥에다 안 얹어 먹지. 근데 밥에다 네가 얹어서 하얀 흰 쌀밥에 그걸 얹어서 먹을 수 있겠다 싶은 것만 피자에 넣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기준이에요. 그럼 이제 그러면은 그 하얀 밥 위에다 얹어서 먹을 수 없는 걸 피자에 넣어 먹는 사람들 뭐라 그러냐? 누렁이. 니네는 그냥 짬통을 먹는 거야. 3만원 내고. 알겠어? 3만원씩 내고 피자집에다가 그 저 잔반 먹는 거라고. 잔반. 파인애플도 탄수겠죠. 근데 하지만 그렇지만 얹어서 같이 먹진 않죠. 민트 초코 대자와 안 먹어봤는데요. 토마토 소스 없는 피자 특 피자 아님. 그건 아님. 왜냐, 고르고졸라 피자라는 세상에 가장 맛있는 피자가 있기 때문에. 연애 방송은 아직 안 돼요. 시험 점수 나왔는데 오빠 최고 점수는 최저 점수 72점 차잖아요. 멋지죠? 멋지다. 잠시만요. 질문을 좀 위로 올리겠습니다. 내일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는데 너무 설레요. 아유, 그렇군요. 뭐, 화이팅 하시고요. 던킨 도너츠 크리스피 크림. 크리스피 크림이죠. 크리스피 크림이죠, 여러분. 왜 크리스피 크림인지 말씀드릴게요. 왜 크리스피 크림인지 말씀드릴게요. 60살 돼서 혼자시면 저랑 사귀자고요? 아, 진짜 재밌다. 크리스피 크림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 던킨 도너츠는 원래 그, 뭘 또 시작이야. 내가 왜 크리스피 크림이 맛있는 건지 말해줄게. 이 그, 쫀득하잖아, 새끼야. 그거 먹어. 도나스가, 씨, 어? 뻑뻑해갖고 그걸 먹겠니? 알쓸 신잡이 뭐예요? 너 미쳤니? 자꾸만 개 같은 소리 안 해, 나한테. 친구가 아무나 막 만나고 원나잇 하면 손절칠? 아니면 계속 친구한다? 일단 첫 번째, 내 할 바 아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다. 전 그런 사람 못 믿어요. 여친이랑 나이 7살 차이. 치즈밥이요? 치즈밥 하지만 존재해요. 그리고 먹으려면 먹을 수 있어요. 왜냐? 치즈 떡볶이랑 뭐가 달라? 쌀인데. 응? 치즈 떡볶이랑 뭐가 달라? 심리포터 유튜브에 올릴 생각 없나요? 아, 그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해볼까? 심 교수님의 학교란 무엇일까요? 학, 배울 학. 뭔가를 배우는 곳이죠. 해리포터를 제외한 열심히 본 영화. 저 해리포터 영화는 열심히 보지 않았어요. 책을 많이 봤지. 열심히 본 영화. 아, 저는 영화, 대부. 그리고 뭐, 스코세지 영화 다 좋아하고요. 네. 침착맨 삼국지처럼 해보세요. 네, 뭐, 저 그거 보고 해리포터 한번 얘기해볼까 한 건데.
시리즈로? 시리즈로 할 생각이에요. 고등학교 때 불리던 별명. 제가 별명이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부터 친구들이 소년 재앙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랑 별명이 똑같죠? 근데 그게 왜 그랬냐. 제가 장난이 좀 심해가지고 이렇게 불렀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친구가 그 지금 해병대 부사관 하는 친구, 아니 해병대 장교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야 재앙아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거 보고, 아니 씨발 10년 만에 연락 와갖고 재앙이라고 10년 만에 연락이 와갖고 그 캡처해 놓은 거 어디 있을 텐데 나중에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씨발 새끼가 10년 만에 연락 와갖고 재앙이라 그래. 친구가 재밌다 그래서 들어와 봤어요. 재미없어요. 뭘 들어와. 친구가 거짓말 한 거야. 디즈니 공주 중에 되고 싶은 거, 닭 엘사 아님? 엘사는 왜냐면, 엘사가 왜 좋냐? Yo. What more, motherfucker? 신바님 치실 사용하세요. 저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치과 가서 다 해야겠다 느꼈어요. 저는 치실을 안 쓰는 게, 치실 쓰다가 제가 한번 잇몸이 다 이제 작살이 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치실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강아지 좋아하시잖아요. 백설공주도 괜찮죠. 왜 백설공주가 그 동물들이랑 친해서? 걔 존나게 피곤한 애야. 엘사는 고뇌조차도, 엘사는 고뇌조차도 그 아주 간지예요. Lonely at the top. 나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없다. 근데 백설공주는 뭐냐? 이상한 할머니가 또 쫓아다니면 자꾸 사과 먹이려고 그러잖아. 저녁 뭐 드셨어요? 저 로봇 김밥에서, 저한끼 먹었는데, 오늘. 로봇 김밥에서, 그 현미떡볶이랑. 로봇 김밥은 좀 간, 좀, 이, 그, 건강한 분식을 지향하는 곳인데요. 거기서 그, 참치 와사비 김밥이랑 샐러드 김밥 이렇게 먹었어요. 요즘 허피형하고 어떻게 지내시나요? 제가 허피님이랑 어떻게 지내진 않는데요? 같이 지낸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냥 한번 그때 만나서 얘기했고 뭐, 네. 뭐 나쁠 거 없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래퍼들이 이렇게 막 디스하거나 막 서로 막 욕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한 거지 뭐. 미래 강아지 이름 지어주세요. 저는 강아지 이름을 산돌이로 정했는데요. 아마 산돌이란 이름으로 키울 것 같아요. 아마도. 90% 이상. 근데, 강아지 이름 하나를 지어드리자면, 저는 빙수라는 이름을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내가 음식 이름으로 지으려면 저걸로 지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신 하얀색 길러야 함. 김치 피자 가능? 맛은 없을 것 같은데, 뭐, 먹으라면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공부 다 잘하고 수학만 못하는데 좋은 대학 가는 거 힘들까요? 그쵸. 좋은 대학은 못 가죠.
집에서 방송 중인가요? 네. 치즈밥도 가능이면 파인애플밥을 왜안 돼요? 너 내가 아까 말한 거안 듣고 뭐 했어? 파인애플밥도 괜찮은 것 같은다. 누렁이일까요? 네, 누렁이입니다. 지나가던 개코에 뽀뽀하기 대 지나가던 개코한테 뽀뽀받기? 지나가던 개코에 뽀뽀하기죠. 개코 형한테 뽀뽀를 받는 건좀 그렇네요. 야, 무슨 이상한 주접 좀 떨지 마. 무슨 린스 하실 필요 없겠네요. 프린스라서 개소리 하고 있네. 개수작 부리지 마. 그런 거안 넘어가. 오, 사귈 땐안 주던 꽃 헤어지고 자꾸 회사로 꽃 보내는 놈뭔 심보인가요? 그니까요? 좋지 않은 심보 같습니다. 이상한 잘 모르는 별 놈들 다 있는 세상에. 슈 게임이 뭐예요? 슈 게임? 슈 게임? 슈 게임. 이게 뭐예요? 플래시 게임? 미친. 아, 트위치에서 장난하냐? 키, 175. 야, 너네 질문도 좀 질문 같은 걸 해야 돼. 재밌게 설명, 대화를 해주지. 음식 맛있게 먹고 톡 하나도 없냐고요? 야, 어저께 그렇게 허리 부러지도록 잘 먹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이따 카톡 남길게, 은현아. 어제 제육볶음 너무 맛있었고, 저 어제 오랜만에 우리 저 이은현 그 사모님 덕분에 예,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요. 그 사장님 댁 가가지고 제육볶음에다가 파래김에다가 계란 후라이에다가 꽈리고추, 오이고추 된장무침 진짜 맛있게 먹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자, 공부해! 그리고 나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듣고 싶냐, 강남대인데. 서정아, 생일 선물 고마워. 근데 내 생일 8월 달이야. 존나 어쩌라고. 존나 어쩌라고. 요정 출신이신가요? 이거 말 되게 이상한 건데. 옛날에 그, 할머니 때는 이게 욕이었어요. 홍원띠 음악에 대한 견해? 홍원띠랑 친한가요? 저 홍원이랑 안 친합니다. 합방 받아달라고요? 안 돼요. 무슨 합방이에요. 남녀 7세 부동석. 어? 남자랑 여자는 7살이 지나면 옆자리 앉지도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합방을 합니까? 어? 그 이몽룡이하고 성춘향이가 합방한 게 18세였습니다, 여러분. 16세였나? 박보영 아직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 이제 안 좋아하죠. 저 지금 쌍수하고 왔는데 먹을 거 추천해주세요. 난 된장찌개는 못 먹었어, 내가 못 먹어서. 야, 그리고, 쌍수하고 온 거랑 먹을 거랑 뭔 상관이야. 뭐, 피 흘렸을 테니까 뭐, 선지국 먹어라. 제 인생에는, 이제, 박보영은 없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뭔가요? 아무래도, 모르겠네. 최근에는 아비렉스 좀 좋아하고요. 뭐냐? 오, 그게 뭐지? 하면 틀딱 브랜드고요. 팀버랜드도 좋아하고 조던 원도 최근에 좀 많이 샀고요. 스톤 아일랜드랑 뭐 CP 컴퍼니도 좋더라고요. 옷이 예뻐서 닐만스도 멋있었어요. 좋아하는 거뭐 없는 것 같아요.
치실 사용에 대해 말할 게 있는데 잠깐 합방해도 될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치실 때문에 합방까지? 예? 합방, 이꼴, 바람. 저는 신의를 지킨 남자라서 그럴 수 없어요. 신전, 엽떡, 닭. 코에보 입점 브랜드 다 좋아하시나요? 아, 그럼요. 코에보, 포에버. 입생로랑 같은 거. 저는 뭐 명품 잘 몰라요. 별로 욕심도 없어요. 그냥 길거리 떡볶이죠, 당연히. 신전 엽떡은 그냥 배달이 잘돼 있으니까 먹는 거고, 길거리 떡볶이가 진정한 떡볶이라고 할수 있어요. 김말이랑 먹는 거. 김말이, 고구마, 튀김 딱 이렇게 해갖고. 과거로 돌아가서 영구삭제하고 싶은 일딱 하나만 고른다면, 무슨 일이 있을까? 영구삭제하고 싶은 일. 제가 저는 처음 듣는 건데요. 지금 여자친구 이름을 전 여자친구 이름으로 잘못 부른 적이 있는데 그걸 삭제하고 싶어요. 잠결에 제가 그렇게 부른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날 되게 속상해 했는데 그거를 좀 삭제하고 싶네요. 에버랜드파, 롯데월드파. 에버랜드. 용인의 아들이라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2021 새해 소망, 명반. What day is your birthday? November 20, 저 뭐야, 23냐? 어느 나라를 방문하시겠습니까? 지금 코로나인데 어딜 가, 이 새끼야! 머리털 몇 가닥이에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거는. 슬럼프 극복법 궁금해요. 슬럼프 없어요. 가치관 어떻게 되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가치관은 어떻게 되세요? 야, 롯데월드가 재미없지. 야, 재미없진 않아. 근데, 같이 어몽어스예요. 저 어몽어스 같은 건잘 못할 것 같은데. 저 거짓말 잘 못하거든요. 평생 눈썹 없기로 할게요. 10년 전대 10년 후. 10년 후로 할게요. 왜냐면 10년 전에는 지금 여자친구 없었잖아요. 그리고 1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면 제 여자친구 너무 어려져서 못 만나요. 군대 뺄수 있으면 가라. 빼라. 그냥 가라. 제 머리 이제 이쪽은 애국 소년제고요. 이쪽은 아니다. 뺄수 있으면 빼. 정신병원 가. 나무위키에 185대인지 설명 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또 디스하실 생각 있네. 야, 디스 할 사람이 있어야 디스를 하지. 디스 할 생각 있어? 그때부터 사람을 찾냐? 서리 앨범 2월에 나옵니다. 앨범 팔 계획 있습니다. 3일 뒤에 20살 돼요? 축하해요. 저는 그때 제대로 만끽을 못했어요. 저 그때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좀 괴팍하시거든요. 그때 무슨 막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대학 수능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일 처음에 봤던 애니메이션이 뭔지 생각 안 나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 극장 가서 봤던 애니메이션은 둘리의 어른별 대모험이었어요. 엄마가 그때 어디 가셔야 돼서 그 옆집 중학생 누나한테 저랑 누나 데리고 가서 보라 그랬는데 저희가 한 번 끝났는데 한 번 더 본다고 땡깡 부려가지고 두 번 보고 나왔어요. 보고 있어요. 대머리 vs 라푼젤. 저는 대머리로 하겠습니다. 왜냐? 대머리는 해봤고 라푼젤은 안 해봤는데 라푼젤 불편할 것 같아요. 아이패드랑 에어팟 프로 둘 중에 어떤 거 사는 게 나을까요? 저는 더 둘 다 있어서요. 난 둘 다 있지롱, 부럽지롱. 작년에 수학여행 에버랜드로 갔을 때 남친이랑 더블 락스핀 탔어요? 와, 학교에서 커플이었나 보네. 근데 존나 어쩌라고. 공주 출신인가요? 공주가 프린세스인가요? 공주 출신. 아까는 요정 출신 아니냐 그러더니. 맥날 론리 맘터 버킹. 여러분, 딱 정해드릴게요, 지금부터. 딱 지금부터 딱 말해드릴게요. 야, 맥도날드는 최근에 망했다고 본다. 망했어. 맛있는 게 없어, 맥도날드. 근데 롯데리아는 맛있는 게 있어. 그거 하나만으로 롯데리아는 살아있을 가치가 있어. 뭐냐? 클래식 치즈버거라는 새로운 효자가 나왔다. 맥도날드가 삽질 파고 있을 때 무슨 시그니처 버거니 개소리하고 자빠졌을 때 롯데리아에 클래식 치즈버거라는 치즈버거가 나왔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맥도날드 개짓거리하는 거 압살. 근데 맘스터치는 솔직히 말해서 저 맘스터 좋아합니다. 에, 근데 그렇지만 그 정통성에서 약간 아직까지 시계로 치면 약간 뭐 위블로 같은 거죠. 저희는 치킨을 판매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치킨만 파면 안 파니까 빵도 끼워서 팝니다. 이런 느낌이라서. 버거킹은 롱치즈버거, 아, 롱치킨버거 에버랜드 가면 먹는 거예요. 그 웬디스 옆에 있는 버거킹에서 롱치킨버거를 먹고 갔습니다. 근데 이대로 10년이 지나면 맘스터치가 1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디가 1등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맥도날드는 쓰레기예요 지금. 근데 버거킹은 또 롱치킨버거만 먹으러 가기에는 저기 감자튀김이 너무 굵어서 맛이 없어.
근데 맘스터치 또 감자 뭐예요, 여러분? 파파이스 감자 튀김이죠. 뭔 말인지 알죠? 롱치킨 버거. 롱치킨 불고기 인정 안함. 롱치킨 불고기 인정 안함. 근데 롯데리아에 생각해봐봐. 롯데리아에 하나 더 있어.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여태껏 학교에서 운동회 할 때, 체육대회 할 때 뭐 먹었어요?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먹었어요. 그 불고기 소스와 마요네즈의 환상적 조합. 나 지금 침 흘릴 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롯데리아 맥도날드가 걔 삽질을 팠기 때문에 롯데리아로 주겠습니다. 나도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게 너무 비통해. 내가 롯데리아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게 진짜 나도 비통해. 아니야, 나 롯데리아에 이런 선택하게 된 건 정말 비통해. 하지만 여러분, 뭐예요? 정치는 뭐예요?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차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대선 보는 것 같네, 씨발. 여러분, 정치인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은 없어요. 왜 자꾸 내가 쪽팔렸던 일만 찾아? 왜 남의 음악에 대한 견해를 자꾸 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왜 저한테 음악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세요, 남의 음악에 대해서? 홍원이 팬이면은 홍원이 그냥 음악 네가 좋으면 좋은 거지 왜 내 견해가 왜 궁금해? 정원이랑 친하지도 않은데 괜히 거기 언급해갖고 얽히게 하지 마세요. 빕스 대 아웃백. 여러분, 소고기는 집에서 구워먹는 게 최고입니다. 집단 내 안 가도 돼요. 혓바늘을 터트려달라고요? 저는 혓바늘을 터트려본 적이 없어요. 진보예요, 보세요. 연인 사이 질투 많으신 편? 많은 편인가? 그다지 많은 편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해야 될 때는 하는 것 같아요. 80, 90년대 음악만 듣기 대 2000년대, 2020년대 음악만 듣기. 작전. 박시은 보고 있니? 니네 둘이 나가. 이 새끼들이 어디서 심부름을 시키고 있어, 이 자식들이. 맥도날드 먹을 건데 메뉴 추천해주세요. 추천해드릴게요. 추천해드릴게요. 맥도날드. 메뉴 맥도날드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제로 콜라. 슈비버거 이런 거 먹는 사람 소시오패스예요. 네. 근데 일단 여러분 빅맥 만원 팩 있어요.
10,000원에 빅맥이랑 저 뭐야 치킨랩이랑 그 저거 뭐야 맥너겟 4개랑 감자튀김에 제로콜라까지 오는 거 그걸로 드세요. 10,000원 팩 10,000원 팩으로 하겠습니다. 빅맥이 제일 맛있냐? 아니에요. 저는 상하이 스파이시 치킨버거를 더 좋아합니다. 스킨로션 뭐 쓰세요? 얼마 전에 떨어져서 새로 샀는데 그냥 올인원에 1등에 있는 거 100ml 더 주길래 그거 샀어요.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이러면 해주기 싫어지는 거 알지? 영화 시리즈 논평이요? 아니 뭐 재밌게 못하죠.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비결을 보세요. 엄마한테 새로 낳아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비결은 유전. 첫 단추 왕왕 좋아해요. 왕왕 좋아한다는 건 가끔 좋아한다는 뜻이거든요. 찾아보세요. 사전에서. 첫 맥날 슈슈버거 먹어볼 건데 어떤가요? 그런 거 먹지 마세요. 근본 있는 걸로 드세요. 다이어리 쓰기 등 깜찍한 공주 취향 하나만 알려주세요.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저는 개 시향 쌍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남의 다이어리 훔치기 이런 게 있죠. 취미에. 남의 다이어리 훔쳐서 약점 만들기. 새로 산 예. 다이어리 맨 앞장에 쓴 거 찢어서 그 다이어리 쓰기 싫게 만들기 이런 거. 오늘 수학 학원에서 테스트 봤는데 8개 중에 한 개만 왔어요. 야. 학원에 배우려고 간 거잖아. 몰라서. 처음부터 잘했으면 야 네가 8개 중에 8개 맞을 것 같으면 학원 왜 가니? 지금부터 가 갖고 잘 배워. 손 공주였냐고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코로나 끝나면요, 일단 돈 좀 벌고 싶고, 아, 좀 놀러 다니고 싶어. 와, 나 진짜 여행 좀 가고 싶다. 이거는 그, 맞춤법 하나같이 다 틀리는 친구 어쩌면 좋죠? 심지어 맞춤법 틀린 거 알고 있으면. 이거는, 지가 안 고치려고 하는 거면 뭐 어쩔 거예요. 지가 멍청한 건데,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제가 은근히 좋아하는 음식, 은근 좋아하는 음식, 가장 좋아하는 음식 말고, 은근 좋아하는 음식 탑5 안에 드는 거, 떡국. 떡국은 지금부터 어떤 것이 진짜 떡국인지, 사골국물이 우려져 나서, 응? 사골국물이 우려져 나서 국물이 걸쭉하다 싶을 정도로 졸여져 있으며 쇠고기가 들어가 있고 위에 김가루와 고기 그 저 뭐야 계란 지단이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떡국입니다. 음반 모으시나요? 음반이요? 누가 주는 것만 모으죠. 저는 사서 모으진 않아요. 원래 그냥 잘. 어허. 사랑한다고 소리쳐. 수학교과 포기하고 신학대 간다고요? 올바른 선택이길 바랍니다. 인생 최고 성경 말씀 한 구절. 여러분. 갈라디아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크리스천의 정체성. 삶의 각오. 고추장찌개 좋아하시나요? 돼지고기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좋아해요. 롯데리아 대리버거 호불호. 돈 주고는 안 사 먹죠. 놀이기구 무서운 거 잘 타요? 제가요, 헬리콥터 비행시간이 410시간이 넘은 사람이에요. 말해드릴게요, 여러분. 헬리콥터 비행시간이 410시간이 넘었는데, 제가 알기로 개인 비행, 전 조종사는 아니지만, 승무원으로서 비행시간이 410시간이지만, 파일럿 되려면 내가 알기로 면허 따려면 250시간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놀이기구가 무섭겠어요? 600m를 낙하를 하는데, 엔진 끄고 막 이런 거 하는데, 600m는 좀 뻥이고요. 60m 하겠죠. 하여튼, 존나 높은 상공에서 이렇게 엔진 확 끄는 이런 훈련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거 하잖아요? 갑자기 확 추락한 느낌 들어가지고 깨요. 근데, 나중에는 그거 떨어진 듯 자요. 그러고 나서 에버랜드로 가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로콜라가 더 맛있냐고요? 당연하죠. 이 제로콜라가 왜 맛있냐면은, 제로콜라 왜 맛있냐면은, 제로콜라 일단 첫 번째, 제로콜라 첫 번째. 옛날엔 맛이 없었대요. 근데 제로콜라가 벌써 6번이나 맛이 바뀌었대요. 점점 더 콜라하고 맛이 비슷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먹다 보잖아요. 제로콜라만 좀 먹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콜라를 못 먹어요. 왜냐? 이 청량감 플러스 입안의 찝찝함 하나도 안 남음. 상쾌함. 제로콜라가 훨씬 상쾌해요. 제로콜라 먹으면 사페라고요? 니들이 먹고 있는 그 설탕이, 어? 코케인보다 몸에 안 좋은 거야. 코케인 처먹는 새끼들이 사이코패스지? 너넨 그거보다 더 사이코패스야. 슈퍼스타 K로 하겠습니다. 디제잉으로 하겠습니다. 서리크루에 키드밀리 안 들어와요, 형? 저희는 붐딱들이라서 키드밀리 저 좆됐어요. 남친이랑 4일째고 사귀는 거 안 빨거내서 비밀 연애급인데 3년 본 제 친구가 야 이거 진짜 어떡하냐. 여기서 네가 잘못했을 만한 변수는 뭐가 있냐면 너가 나한테 거짓말하고 3년 된 친구가 너한테 연애 상담을 했는데 네가 네 남친이랑 사귀었으면 잘못된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안타깝다. 클럽에 일하러 가면 불안합니다. 저 내년이면 18살인데 저희 풋풋한 학창시절 집에서 보니까 너무 우울해. 어떡하냐.
점심 서브웨이 대 한솥 도시락. 저는 서브웨이를 먹을 것 같지만 한솥 도시락이 더 맛있어요. 영화 조조 대 심야? 심야 좋아해요. 아이돌 래퍼 되기 대 랩 접기? 랩 접기. 비트만 찍겠습니다, 그때부턴. 그리고 저는 아이돌 못해요. 얼굴도 성격도. 세례명 있어요? 개신교는 세례명 없어요. 아이고. 오빠다 맥날 배달음. 그래, 맛있게 먹어라. 맞아, 좋았어요. 특히 밴쿠버. 토론토보다 밴쿠버가 진짜 좋았어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돈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저는 밴쿠버 가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야, 그 디플로우 형 얘기는 여기서 하면 또 애들 퍼가갖고 욕하잖아. 추석 때마다 사촌 오빠들이 너무 불편한데 어떡하죠? 고딩인데 사촌 오빠들 26살이라 반말은 하는데 그냥 불편해. 26살 줬도 없어요. 허리 수술 3,000만 원. 그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해서 괜찮아요, 이렇게. 아, 재밌겠냐? 형이 왜돈벌 뻔한 사람이에요? 네오크리스찬으로 공연 존나 들어왔는데 못 갔거든요. 2월 12일 날 앨범 내줘요. 제 생일이거든요. 오, 아깝다. 고기만두 대 김치만두. 둘다 상관없긴 한데, 김치만두는 잘하는 고기만두는 진짜 맛있거든요. 그리고 못하는 고기만두도 고기만두는 먹을 법한데, 김치만두는 그 잘못하는 데 가면 음식 쓰레기 냄새가 나요. 그래갖고 저는 평균적으로 고기만두로 고르겠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 같은 거요. 웩 MC들을 죽여버리는 습관을 못 고치고 있어요. 아,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밤마다 나가서 가짜 래퍼들을 죽입니다.
저는요 밤마다요 나가서 라임 쓰지 않는 래퍼들을 죽입니다. 16마디 벌스를 쓸 때마다 마디 끝에 라임 하나씩 맞추지 않는 사람, 이 음절 맞추지 않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나는 기필코 그런 살인마인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리얼 MC, 응? 진정한 래퍼, 힙합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내가? 리얼 MC. 뭔지 알겠어? 몇 살 때부터 개씹 상남자가 되셨나요? 너네 이거 모르는구나. 보여줘야겠네 이 새끼들. 모르는구나 너네 이거. 내가 뭐 한 건지 알려줄게. 보여줄게요. 저 그러니까 공부는 싫고. 그러면 이게 그 우리 때는 이게 먹어줬어요. 이런 게 멋있는 거였어 우리 때. 아무도 모른다고? 아 그러니까 니네 모르는구나 해서 보여준 거잖아 몰라서. 아 됐다 기억력이 3초인데 오 이거 보고 깡패하기로 함. 됐어 얘들아 넘어가자. 머리가 이렇게 안 좋아서 어떡하니. 제로콜라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편의점 2,000원이죠 난 왜 남친이 없지? 수연아 왜 남친이 없을까? 그러게 왜 남자친구 없을까? 우리 수연이 혹시 그 인스타그램 켜가지고 맨날 래퍼들 사진이나 쳐보다 보고 있으면서 어? 남자친구 생기길 바라는 거 아니지? 우리 수연이 맨날 인스타그램 켜서 우리 수연이 지금 나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우리 수연이 왜 그래? 수연아, 지금 난 뭐라고? 수연아, 너가 왜 남자친구가 없냐고? 그러게. 우리 수연이 남자친구가 왜 없을까, 여러분? 제가 그 수연아 사과할게 미안해. 누가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래? 여러분 질문은 나한테 이렇게 당해도 되는 것만 하세요.
아시겠어요? 아, 미안하다. 마이구미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훈련소에서 3주차에 한 번 정도? 그 수료식 때 엄마 아빠 오실 때, 뭐 먹고 싶은지 얘기하라고 전화를 한 번씩 시켜줘요, 4분 정도.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여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뭐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빨리 말해. 이래서, 나 마이구미 이러고 끊었어요. 그리고 지퍼백에다 마이구미를 얇게 넣어서 그걸 다리에다 이렇게 감고 팔에도 감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훈련소 들어가면 제일 멍청한 새끼들 초코파이 사온 애들 그 다음 멍청한 새끼들 몽쉘 OS 이런 거 사온 유사 초콜릿 가공품 사온 애들 조금 똑똑한 애들 만약에 너네 친구나 오빠 때문에, 훈련소에 이제 가면, 훈련소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한테, 이제, 그 친구들이 초코파이 사갈라 그러면은 놀리세요. 좋아한데 이거 있냐? 남사친이 은근슬쩍 어깨동무하거나 물건 건네지 손가락 잡은 채로 안 놔주고 뒤돌아볼 때 눈 맞추고 그러는데 얘가 니 좋아 오버쿡드. 아이디어 괜찮다. 이거 전에 쿤디랑 비행기에서 조금 해봤는데, 미국 가다가. 근데 그때 너무 피곤해갖고 좀 하다 말았는데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근데 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또는 베이컨. 뭔지 아시겠죠? 그러고 이제 불고기 아닙니다. 콤비네이션. 친구들하고 피자 시킬 땐 딱 여기까지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자 피자, 포테이토, 고구마 이런 거는 동의 후에. 조심 들어가세요. 되는 거면 저는 맘터 사이버가 먹겠습니다. 싸가지가 없어지기 위해 개짱 트랩을 들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보너 비트 추천드립니다. 꼰신바님 학성 시절 썰 좀 들려주세요. 뭐 들려줄 게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좆밥이었어요. 10분 동안 개불 만지기 대 개똥 만지기? 개불은 먹기도 하는데 뭐. 사실 여자분들은 그 한 깨끗하게 먹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똥 참으면 쾌감 있는 거 아시나요? 잠시만. 보자. 이 친구가 아까 어떤 질문을 했더라. 모르네. 잘 모르겠어요. 게스트 윗 미안 제발. 일해요 미안. 매운 거요? 아 폴가이즈 갱비스트. 무슨 게임인지 한번 볼게요. 갱비스트. 갱비스트. 아 저거 뭐 그런 거구나. 갱비스트. 위에 못 올라가 이거. 예, 그거는 고수들만 올라올 수 있는 약간 신의 경지. 어떤 걸 좀 봅시다. 아! 아, 시발로 이거 어떻게 올라? 어떻게 올라가지? 알려줘야지! 야, 시발, 내 몸 지킨다! 아, 어떻게 올라가지? 알려줘야지! 아, 이거. 이거. 옛날에 쿤디랑. 쿤디. 왜 작업실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아? 갓띠 이러고 있네. 쿤디 우왕 해봤어요? 옛날에 뭐 잠깐 깔아봤던 것 같기도 하고. 고등부 찬양 오디션 볼 건데 곡 추천 좀. 공감하시네.
서리 조건 싸가지 없기다 연예인 편. 맞아요. Correct. 작업하다 킨 거. 네, 그러시군요. 손 시바 I love you. 시바. 카네는 왜 떨어졌을까요? 바이든보다 솔직히 나은데. 바이든보다 음악은 잘하겠지. 연예인병 있어야 돼요. 맥날에서 버거 사고 맘트에서 감튀 사는 거예요? 와 진짜 귀찮게 산다. 머리 곱슬이세요? 네 그럼요. 어? 스토리에 갓 올라온 연애 이루어지는 소원자 같은 걸. 아 큰일 났네. 아까 전에 이 사람 누구냐면요, 아까 전에 그 자기가 남자친구랑 비밀 연애를 한 지 4일 정도 됐는데 알고 보니 자기하고 3년 동안 친구였던 꽤 친한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혼란스러워서 트러블 생기기 전에 좀 눈치까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 스토리에 갓 올라온, 스토리에 오늘 올라온 게 연애 이루어지는 부적자 같은 걸 올렸대요. 너는 좆됐어. 근데 네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근데 좆됐어. 뭐 어쩌겠어. 근데 세상에 그런 걸. So sick and so simba. Yo, 내 손 실바. 지저스. 제 친구 연서에게 드디어 라방 들어왔다고 전해주세요. 해리포터 에어폰 귀찮아서 안 봤어요. 연서랑 둘이 손잡고 나가. 이 새끼들이 어디서 심부름 시키고 있어, 이씨. 20살이 되면 꼭 해야 할 것들. 20살에 뭘 해야 될까요? 근데 쿤디 6년 좋아했던 그 누나가 아마 지금 친구지 않냐? 난 왜 고향이 없지? 그러게. 욕 안 하고 라방 해봐요. 저 욕 안 하고 라방 할 수 있어요. 지금 해볼게요. 180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저 치과 갔다 왔는데 사랑니 다 썩었대요. 그래서 저도 뺐어요. 이빨 몇 개 있으세요? 있을 만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깡패입니다. 그렇군요. 가사 쓸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요?
뭐더라? 저는 가사 쓸 때 허니 버터칩 줄 서서 사먹은 적 있나요? 이거 욕했어요 오빠? 1분 지났잖아. 응? 1분 지났잖아. 1분간 해보라며. 정신차려 그래. 20살 넘으면 다 정차려. 형님 팬들을 왜 다 이쁘신가요? 이 새끼 수작 부리는 거 봐라. 안 이뻐. 하루에 몇 곡 만드세요? 한 곡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지 하루에 몇 곡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에서 못생긴 팬이 사진 요청해서 뭐 하시나요? 네. 월급 안 줘도 되면 연락하세요. The game, the 50 cent. The game. 저 꿈 기자인데 꼭 뵀으면 좋겠어요. 음흠. 그냥 그 정도로 너 와갖고 댓글 달 거면은 나한테 요청을 해. 놀아줄게. 응? 현아, 마음을 속이지 마. 너 형이랑 놀고 싶잖아, 지금.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제 가사 중에 뭐가 있을까요? 전 그거인 것 같아요. 그 전에 그 고통은 그냥 집사 같은 것. 한 말들만 찾으니 설탕 회사가 돈 벌지 이런 가사였는데
달콤한 말만 찾으니 설탕 회사만 돈 벌지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그게 니네가 그런 달달한 것만 좋아하니까 CJ만 돈 버는 거 아니야? 이런 가사를 썼었어요. 민서야. 왠진 모르겠는데 얘가 이렇게 불렀어. 민서야. 민서야. 왠진 모르겠어. 희수요. 전 까만 고양이가 좋아요. 검은 고양이 닮은 사람이랑 사고할 거임. 그래. 그래, 그러렴. 아, 첫사랑 만난다 했더니 온추 산뜻갔다 맞췄는데 속옷 3일 동안 안 갈아입은 거 생각하라 그래서 생각했는데 얼굴 보자마자 웃음 터졌다고요? 오히려 더 부드러워졌죠? 채윤이가 돈 쉽게 벌고 싶다는데 뭐 좋은 생각 없나요? 돈 쉽게 벌 수 있어요. 많이 못 벌어요. 근데 대신 쉽게 버세요. 편의점 일하면서. 쿤디랑 결혼할 건데 오실래요? 다슬아. 정신 차리자, 다슬아. 아까 저거 헛소리만 자꾸 하고 있는데. 응? 1월 2일 생일이야? 생일날 봐줬다. 래퍼들이 피처링 받았는데 구리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안 구릴 것 같은 사람한테만 부탁을 하고요. 구리면 구리다고 얘기해. 아, 좀 별론데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이렇게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오빠 아이폰 12 살까? 12 미니 살까? 나 12 미니 살 것 같아. 저랑 연락했던 오빠 지금 여친 생겼는데 연락했을 때 제가 줬던 선물 프사해서 안 내는 게 귀찮아서 그런 거겠죠? 네, 그냥 귀찮은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을 거예요. 포카칩 파란색 대 초록색.
당연히 파란색이죠. 자취를 최대한 빠르게 할까요? 아니면 천천히 할까요? 초록색이라고? 야. 사워크림 무시 못하지. 그치만, 초록이 근본이라고? 너 오리지널 말이, 오리지널이라는 뜻이 뭔지 몰라? 오리지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진짜, real. 진짜. 아니. 여러분, 잠시만. 이거, 얘기해줄게. 잠시만. RIN님, 잠깐 기다려봐. 야. 이건 짚고 넘어가야지. 그, 초록색은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화려한 원피스에, 화려하고 야한 원피스, 가슴이 파여있는 원피스를 입고, 입술에 빨강색? 쥐 잡아먹은 듯한 화장에 성괴. 성괴 얼굴, 강남 미녀 얼굴. 이마도 턱 튀어나오고, 콧대도 이만큼 세우고, 입술도 이렇게 안젤리나 졸리처럼 만든, 그리고 턱 여기 깎고 저기 깎고, 앞트고 뒤트고, 쌍꺼풀 세 개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초록색 포카칩이고, 파란색 포카칩은 이영애 씨 같은 거야. 뭔 말인지 알아? 너네는 그런 야하고 인위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거라고. 이영애 씨는 품격이 있는 거야. 품격. 야, 가장 한국스럽게 생긴 미녀 고르라고 하면 누구 골라? 이영애 씨 고르잖아. 왠 줄 알아? 품격이 있기 때문이야. 어? 아니, 초록색 포카칩, 양파 시즈닝, 맛있지. 그치만, 한 가지를 대표하기에는 모자르다는 거야. 품격이 모자라. 포카칩 초록색이라고? 그래도 초록색이 맛있다고? 니들이 그니까 새끼야. 급이 안 되는 거야. 격이 없어, 사람이. 클라스가 없어, 클라스가. 자취를 최대한 빨리 시작할까요? 천천히 할까요? 라고 하는데 빨리 하세요. 근데 저 바로 뒤에 있는 거 보니까 출근하기 싫은데 퇴사하기 싫다고 하는데 씨 어쩌라는 거야 이거. 야, 일자리가 있어야 자취를 하지. 자취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엄마가 해줘 버릇하면 싸가지 없어져. 집에서 저거 자택근무해. 자택근무 신청해. 무서워서 회사 못 나가겠다고. 주량 제가 안 마시긴 하는데 마실 때는 한 3병 정도는 마셨어요. 한 달 동안 공원 벤치에 자기, 한 달 동안 집에 서서 자기? 어떻게 서서 자? 서서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자? 집에 서서 못 자, 나는. 야, 나 귤 좀 먹어도 돼? 7월 5일 생일인데 축하해주세요. 재밌네. 귤 먹을 거야. 아니, 씨, 존나 웃겨. 서서 자기 뭐야, 서서 자기. 드시지 말라 해도 드실 거면서.
그치. 되길 말길 뭐야? 오빠 나도 줘요? 먹어라. 시신리 감귤 또는 왈순해. 그러니까. 왈순해. 껍질 안 까고 귤 먹기 대 귤 알맹이 먹고 껍질만 먹기? 껍질 안 까고 먹지 뭐. 짬뽕을 좋아하는데 해물 싫어해? 그럼 짬뽕을 왜 좋아하냐? 해물 먹으려 먹는 거 아니야? 난 그래서 짬뽕 못 먹어봤어 거의. 고행이랑 1년 정도 헤어져야 하는데 언니가 그럼 고향에 잘 버린 줄 아는데 어떡하지? 관심. 그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봐, 이 귤이 맛있는 귤입니다. 왜 맛있는 귤이냐? 납작하죠? 여기가 이렇게 납작해요. 이 귤이 맛있는 귤이에요. 어떻게 까는 거냐? 보세요. 여기를 손톱을 이용해서 뜯습니다. 이렇게 뜯습니다. 봤지? 한번 뜯어내, 이렇게. 깔끔. 뭘 박학다시키요? 저 새끼 짬뽕 그냥 중독자여가지고 차돌짬뽕 시켜봤는데 거기서 새우 만나가지고 그런 건데. 인조인간 같은 거지. 순수한 인간이 파란색 포카칩이면. 키 175라니까 왜 자꾸 물어봐.
야, 파란색 포카치 분배, 초록색 포카치. 오리지널이지. 내일 아침은 그 엄마한테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스팸 구워달라 그래. 스팸 아침밥은 국물이 스팸입니다 여러분. 어, 현준이 오랜만. 여러분 스팸 구워달라고 하세요 엄마한테. 그럼 그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어지지. 수상 젖가세요. 현준아, 너 이 집 듣고 싶은데 빨리 들려줄래? 피처룸비 진짜 봤냐고요? 봤죠, 그러면. 축하한다. 닭 줄이지. 맞아. 그때까지 하면 수작 앨범만 내면, 야, 그냥 50살 딱 찍고 죽을래. 원래는 제가 해장을 뭘로 했냐면 콜라랑 라면, 콜라 1.5리터 한 병 다 마시고 라면 하나 먹으면 괜찮아졌는데, 나중에 알게 된 바로 지금부터 숙취 해소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자 잘 꼬신 법? 예쁘기. 술 안 마시죠? 나도 마셨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아니, 연애할 때 진짜 가슴 쿵덕쿵덕 거려요 이러는데, 일단 이 프사가 케빈이야. 쿵덕쿵덕이라는 표현도 진짜 병신아. 몰라 이 새끼야. 쿵덕쿵덕 거리지 내가 어떻게 알아. 포카치 토론, 내가 정해줬잖아.
야, 애초에 오리지널이란 말이 무슨 뜻인데? 그게 진짜란 뜻이야. 오리지널 뭔데? 미친놈들 아니야? 오리지널. 오리지널의 비표준어, 오리지널. 최초의 작품이라고. 니네는 아류를 빨고 있는 거야. 시력 좋아지기 더 어깨 넓어지기? 어깨 넓어지기로 할게요. 남사친 때문에 라방 계속 끊기는데 어떻게 죽이죠? 니 남사친이 너 좋아하네. 이 시간에까지 연락하면. 양말 벗기 귀찮아요. 아, 발가락 사이에서 냄새나. 신바 오빠 내 눈에 실밥 존나 많아. 아, 너 쌍수해서? 쌍수했다며? 크리스마스 때 키스하면 종소리 울린다는 거 어떻게 됐어요? 울리더라고요. 양파맛 감자칩이면 양파칩이지. 그게 무슨 씨. 그럴 거면 새끼야, 그 양파링을 먹어. 어? 거지 새끼들이. 예로부터 초록색은 눈에 피로감을 덜어주는 색이었음. 그래서? 근데? 야, 너 이거 감자칩 얘기만 너 나랑 하자. 일로 와봐, 씨. 야. 어딨어, 이 새끼. 너 감자칩 얘기. 끝장 못 내면 안 돼. 이것만 나랑 해.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야, 너 나한테 빨리 요청해, 이거. 뒤진다, 복현. 비겁하게 겁쟁이처럼 도망가지 마라. 기다려. 오케이. 오케이. 야, 지금부터 주제 써. 뒤졌다. 포카칩. 근본은 파랑인가 초록인가. 포카체부? 하여튼 포카칩. 안녕하세요. 야,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시죠. 확실하게 네가 원 전문성을 높여야 돼요. 네. 그 감자칩을 이 포카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여러분. 네. 파랑인가 초록인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야, 이거 진짜 인터넷에 올려. 네. 올려, 이거 인터넷에 올릴 거야. 네. 지금부터 쿤디 네, 그래서요? 그러면 같이 근본이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근본이 아닌 것들은 이제 포카칩 약간 그 다른 맛들이죠?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닌 이유에 대해서 반론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첫 번째, 포카칩 파랑색은 상품명이 오리지널. 그럼 내가 형으로서 너를 때려서라도 고쳐줘야겠지. 양파링이랑 맛이 다르죠. 네. 양파링이랑 맛이 다르다? 네. 근데 눈 감고 먹었는데 어니언 맛이라고 써있잖아요. 포카칩 초록색을 먹었을 때 구분이 안 가면 그게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포카칩 초록색을 먹으면서 거기에 어니언 맛이라고 써있는데 포카칩은 뭡니까? 감자칩이에요. 감자 본연의 맛이 그 감자의 맛을 가려놓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너는 양파맛 시즈닝을 좋아하는 것이 진정한 감자칩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반론하세요. 고민이 좀 되네요. 네, 그쵸? 네. 하지만 네. 잠시 생각해볼게요. 네. 근데 뭐 주제가 이제 네. 포카칩의 근본 네. 파랑인가 초록인가니까 뭐 먼저 나왔다고 하면 그리고 뭐 감자의 본연 맛 이게 뭐 근본에 가까우니까 네. 하지만 네가 좋아하는 거는 네. 진한 화장과 빨간색 립스틱 그리고 노출 심한 원피스를 통해서 성적 매력을 어필하는 그것이 바로 초록색 그 포카칩이다. 기품이 없다. 기품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제 본연이기 때문이죠. 야, 내가 이기는 거 봤어? 개 나쁘다고? 야, 이제 쿤디팬 다 나가. 서리팬 할 거 아니면 나가. 분명히 채팅창에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심바야 너는 스테이크에 소금 후추 뿌려 먹으면 소금 후추를 좋아하는 거냐 소고기를 좋아하는 거냐 그래서 소금 후추만 뿌린 포카치 파란색이 맛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네 친구야 이놈 새끼야? 그리고 예시를 그렇게 들면
갈릴레이 같은 놈이라. 갈릴레이 같은 놈이라고요. 그래도 초록이 맛있다라고 끝낼 거예요. 그래도 지면 된다. 그래. 여러분, 초록이 맛있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니들 그 혓바닥 취향이 잡스러운 것은 그럴 수 있어요. 레이스 제일 맛있어. 아, 저 사람 미국 사람이네. 너무 짜요. 포카칩은 초록파랑 제외한 맛이 맛있다고요? 넌 진짜 잡스럽다. 오리지널 포카칩 먹고 감자 쪄서 소금 찍어 드세요. 리얼 식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아니, 꿈 나가야지 어떻게 할 거야. 원래 강아지도 잡종이 예뻐요. 오, 괜찮았어. 그치만 순종이 비싸지. 잡스러운 건좀 낮춘 느낌이, 형. 낮추고 있는 게 맞아요, 확실히. 뭐, 낮추는 게 뭐, 어쩔 건데. 기분이 나빠? 바베큐 맛이 근본이라고? 프링글스는 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분이에요. 사실 근데 감자가 전분이죠. 전분을 먹고 싶으신 분들, 맛있는 전분이 먹고 싶다. 프링글스 드세요. 왜 이렇게 날이 섰어요? 저는 원래 싸가지가 없어요. 저는 아이돌이 아니거든요. 착한 사람 원하시면 나가시라니까. 왜 여기 와갖고 비비고 앉았어요? 그래, 프링글스는 싸우지 말자. 프링글스는 모든 맛이 다 맛있더라고. 오리지널이 맛있고 근본 짱짱냉면 왜 어니언 맛을 만들었을까? 입맛이 잡스러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포카치 갈릭만 나오면 갈릭만 레전드 된다. 그럼 뭐 마늘칩은 안 나올까요? 프링글스가 포카치보다 노브랜드가 담백함. 노브랜드가 맛있지. 노브랜드는 그 가격의 맛이 있죠, 가격. 자색 고구마 괜찮죠. 4월 20일 생일인데 축하해주세요. 4월 20일 되지도 않았는데. 프링글스 전분이 맞아요. 그쵸? 키 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엄마, 아빠 키를 보면 대충 알수 있어요. 질문 좀 한번 봅시다. 빼빼로 기본 아몬드 누드 다 저는 셋다 좋아해요. 포카칩 고추장에 찍어 먹기 대 포카칩 간장에 찍어 먹기. 나 고추장에 찍어 먹기 할래. 내 댓글 혹시 안 보이니? 신발 얘좀 이상하네. 왜? 짜파게티 고기 콩고기인 걸 알았을 때만큼 충격이네요. 짜파게티 들어간 고기는 딱 봐도 고기가 아니지 않나요? 포카치 간장 고추장? 나는 고추장에 찍어 먹을 것 같아. 그러면 스윙칩 맛날 것 같은데? 무슨 색 좋아하세요? 저 검은색 좋아합니다. 오토튠 키고 발라드 누가 부르고 있어요? DJ?
라방 폰으로 하는 거 아니면 왓? 뭐, 뭔 소리야? 잠시만요. 쿤디 형 얼빠 생길 거 예측하셨나요? 뭐 생길 수 있죠. 유명해지면 다 생겨요 원래. 닭가슴살 보여요? 제 찌찌가 보인다는 뜻인가요? 아, 저 라방 아이패드로 켜요. 스윙칩 고추장 맛저 은근 좋아합니다. 질문, 저를 팔로우 안 하고 있으면 안 보여요. 너의 속내를 알았다. 나가라. 메론맛 참외대 참외맛 메로나? 메론맛 참외지. 그러면 참외에서 메론맛 나온 메론인데. 주변에 결혼한 사람 생기면 기분 어떠냐고요? 하고 싶죠, 결혼. 뒷북인데 포카칩은 땡초 간장 맛이? 얼굴 보고 좋아할 거면 왜 굳이 래퍼를? 원래 좀 가깝잖아, 이렇게. 아이돌들하고 다르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귤 하나만 먹겠습니다. 애플 대 삼성 대 LG? 야, 그래도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건 삼성인데 삼성을 할게. 스윙칩 간장치킨 맛? 그런 건안 먹어봤는데 나는 그냥 스윙칩도 그 나름의 맛이 있다고 생각한다. 귤 3인가 먹으면 밥한 공기랑 같다고 했었는데. 아, 뭐, 그럴 수 있죠. 눈이 보고 싶었는데 저녁에 눈이 왔길래 눈 보고 왔어요. 추운데 어떡할까요? 뭔 222명? 인기 졸라 없네. 쿤디 판다랑 사귈라면 뭐 해야 되나요? 나한테 리스펙트를 보여야지, 씨바라. 개 같은 씨. 꺼져, 그러면. 뱃사공 라방으로 갈아탈까요? 넵. 치과 치료받을 때안 울어요? 네, 안온지한 20년 된것 같아요. 관종인 거네요. 복현아 고모다. 번호가 사라져서 그런데 번호 좀 보내다오. 복현이 고모 없어요. 고모 없을 건데 복현이 아버님 저희 큰아버지밖에 없을 텐데. 적당히 달고 나셔야지. 존나 웃기네. 더 무서운 거 치과다 안가? 치과. 초록색이 더 손이 많이 가냐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한 6대 4. 최초가 맛없을 수도 있지. 최초에 커피가 맛있었겠어? 커피콩에 물 섞은 맛이었겠지. 뭐 어쩌라고, 새끼야. 그럼 양념치킨은 왜 먹죠? 그 잡스러운 맛이 있거든요.
저 양념치킨 좋아합니다. 잡스럽기 때문에. 치킨 면에 있어서는 전 잡스러워요. 삼겹살 김치찌개 대 목살 김치찌개. 데자부 그룹이 전체 참여한 곡이요? 나올 것 같은데요? 조만간에. 우리 앨범 말고. 신마님 나방 딸아이가 추천해줘서 보는데 너무 재밌네요. 그렇군요. 부드러운 닭다리살 대 퍽퍽한 존놈한테. 저 근데 닭가슴살도 좋아해요. 치킨에서 특히. 예쁜데 성격 개차반데 못생겼는데 성격 개좋음. 예쁜데 성격 개차반. 예쁜데 성격 개좋은 게 지금 내 여자친구. 아, 쿤디판다 멋있다 귀엽다 좀 그만해. 내가 쿤디판다가 멋있고 귀여우면 씨. 래퍼들도 가사 쓸때 번역기 이용하나요?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얼굴로 빠는 거야? 랩 들을 줄 모르니까 그렇지. 귤에게 스트레스를 좀더 많이 써준대요. 저는 그럼 귤을 건강한 상태로 먹겠습니다. 맛이 없더라도. 이야, 저 미국 캐나다 코어 때 진짜 재밌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랬어가지고 좀할 말이 없네. 현 애인이 본 구애인이나 헤어진 얘기, 헤어진 얘기, 구애인 만행 자꾸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좀 얘기하게 되는 건 있죠. 왜냐? 아 근데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요즘은 안 그래요. 근데 충분히 좀 얘기할 만한 것들이 있긴 한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이건 좀 눈치가 없는 것 같은데. 나좀 듣기 싫다고 그래요. 나 듣기 싫다고 그러면 안 했을 것 같은데. 나에 대해 얘기하려면 필요할 때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걸 굳이 막 계속 꺼내서 욕하진 않죠. 손을 보이시네요. 그러게요. 최애 과자. 새우깡? 매운 새우깡? 그야말로 새우깡계의 그 어니언 포카칩이라고 할수 있죠. 전 잡스러운 매운 새우깡이 좋더라고요. 근데 오리지널 새우깡이 좋긴 해요. 그렇지만 매운 새우깡이 좀 손이 더 가더라고요. 쌀 새우깡이 좀 없잖아요. 욕 줄이기로 겹치는데 서류 좋아하면서 욕 주는 거 무리겠죠? 네. 아, 욕좀 하면 어때? 연애 시작한 지 5일 됐는데 오글거릴만 했다 헤어지. 야, 오글거릴만 하려고 연애하는 거야. 쿤디 보러 왔는데 누구시죠? 나가시면 돼요.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포카집 같은 상황은 힙합크로 여기 있습니다. 지우고 난 후 전화가 제가 더 심해서 연락 못하겠어요. 제가 그 이제 뭐 연결 한번 할까요? 지금 쌩얼이세요? 연결 한번 할까요? 내가 쌩얼만 보면 당신은 화장한 얼굴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평가해 주겠지. 얼평 한번 할까요? 얼평? 한남처럼? 안녕하세요. 저 한남충이에요, 여러분. 싫으시면 나가세요. 저 한남충입니다. 아버지 환갑이신데 선물 뭐 드릴까요? 취직. 포카칩 김치볶음밥만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봤어요. 서리 친구들 랩네임이랑 본명 좀 뭘로 더 많이 불러요? 본명으로 부르죠, 저희끼리 있을 땐. 저희 집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요. 부럽네요. 저도 지금 데려올라다가 자꾸 참고 있어요. 이사 가면 하려고. 술, 담배 중에서 저는 담배가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암을 유발하잖아요. 술도 물론 그렇지만. 아씨 무슨 쿵깅이 어쩌고 하는 거 존나 많네. 아우 짜증나 씨. 쿠디팬 다 꺼져. 여러분 강아지 이름 산돌이. 산돌이로 하기로 했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뭐가 이렇게 졸라 오냐. 산돌이 귀엽지 않아요? 산돌이. 심깅? 아니 심깅 하지 말라니까. 깅은 내가 아는 깅은 귀신 깅밖에 없어. 아 무슨 해리포터 세계관이 되면 되고 싶은 캐릭터 어딨어? 해리포터 세계의 손현재겠지. 여러분 해리포터 세계에 한국 마법학교도 있는 거 아세요? 아세요? 있어요. 혼자 아마존 정글 여행, 동료들과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여행, 후자로 하겠습니다. 허허, 이것도 카스타드 대 마가레트. 아 이거 어렵네. 카스타드로 하겠습니다. 왜냐 그 안에 그 커스터드 크림 맛있거든요. 마가레트가 안경 볼 수 있죠 그러면. 평소에 렌즈 끼냐고요? 아니요 그냥 저 난시라서. 현아 이렇게 하고 경민아 이렇게 하고 희수 이렇게 하고 경진이 이렇게 하고 재승이 형 종빈이 다 이름 띄고 부르는데요. 참치 김복 대 스팸 김복. 스팸 김복
카스타드 에어프라이기를 제발 시도해보세요. 아니 그거 먹다 보면 살찌잖아요. 물론 저도 에어프라이기 있긴 한데 잘 안 써요. 솔직히 이러고 스윙츠 고추장만 먹죠. 네 맞아요 사실. 저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 좀.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려요. 엄마한테 전화나 해 이 새끼야. 네가 생일이라고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응? 어머니가 너 낳느라 고생했지. 네가 뭐 잘한 게 뭐 있어. 난 누구한테 생일 축하 안 바래. 그래서 나 엄마한테 전화해. 그럼 엄마가 너 엄마 생일인데 왜 전화 안 하니 이러면 엄마가 할머니한테 전화해. 나, 엄마가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해. 엄마가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고 엄마가 할머니한테 가서 감사하다고 해. 이러면 엄마가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고. 나도 그래서 내 생일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 않냐. 그랬더니 엄마가 네 말이 맞다 그랬어요. 올해 엄마 생신인데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아들 넌 엄마 생일인데 전화도 안 하니? 엄마 생일에 엄마 한 게 뭔데? 할머니 전화해 엄마가. 그래 네 말이 맞다. 왜냐면 나는 생일 때 꼬박꼬박 엄마 전화해서 말했거든.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맞는 말이지. 야 할머니가 고생하고 할머니가 해야 될 날이지. 내 생일? 나 내 생일 누가 축하 바라지도 않아. 우리 엄마는 논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는 남사친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남자는 그냥 여자 사람 친구한테 선물 안 합니다. 그리고 뭐 깜짝 선물 이런 거 특히는 안 합니다. 저는 제 여자 사람 친구한테 선물 한 적은 있어도 뭐 머그컵 같은 거 미국에서 야 이거 무슨 색깔 가질래? 이렇게 하고 알았어 이렇게 이런 거 정도? 야 너네 뭐 립스틱 필요하냐? 이런 거? 남친이 잠이 너무 많아서 연락 잘 못해요. 짜증나요. 그 잠이 많은 게 아닐걸? 롤 하고 있을걸? 붕어빵, 팥대, 슈크림 그냥 둘 다 맛있는데? 아, 꼬부시 괜찮더라고요. 저는 고기만두를 좋아하긴 하는데 아 모르겠어요. 갈비만두도 좋아하거든요. 김치만두는 근데 못하는 데 가면 음식물 쓰레기 만나가지고. 소래는데 아침에 쌀. 저 소래는 좋아해요. 원래 아침에 쌀 좋아했는데 어렸을 때. 아 설이 청소부 안 구한다고. 아 자식들이 진짜. 갈매기한테 새우깡 다섯 박스 주기 대 갈매기 다섯 마리 사냥해서 먹기. 갈매기 쌀 아니야 그러면? 짜왕 대 짜파게티? 야 당연히 짜파게티지. 무슨 치킨 제일 좋아하시나요? 황홀도 좋아하고 교촌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치킨의 넘버원은 정해졌어요. 교촌 치킨으로 정해졌어요. 왠지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삼성전자 회장님이신 그 이재용 회장님께서 그 구치소 갔다가 이렇게 나오셨어요. 석방되셔. 그날 밤에 어떤 게 배달 왔을까? 요 교촌치킨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은 교촌치킨이다. 삼성 회장도 먹는 치킨. 교촌치킨이다. 그치만 저는 황홀도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봉사 시간 채우러 갔다 하루 종일 남의 엉덩이만 보고 나오신 적 있나요? 전 있어요. 저도 꽃동네 갔을 때 엉덩이 닦아드리고 나온 적 있는데요. 진라면 순한 맛 대 매운맛. 근데 평소에는 매운맛을 선호하는데요. 저는 순한 맛도 좋아해요. 할머니가 보고 싶대 순한 맛을 먹어요. 교촌 짭조름한 게 개맛인데.
뭘 어쩌다가야. 근데 사실 매운맛이랑 뭐별 크게 뭐 차이가 없더라고요. 매운맛도 별로 안 매워요. 해유 주석, 해유 주석, 해유 주석. 입맛 아저씨 같아요. 아저씨니까. 아니야, 진라면 순한 맛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진라면 순한 맛은요, 물을 약간 덜 넣고, 계란을 까서 넣은 다음에 먹어야 돼요. 맛있어요. 근데 원래 전 라면에 뭐안 넣고 안 먹어요. 계란 넣어 먹어요, 무조건. 오빠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으세요? 제가 그렇나요? 저옷 많은데요? 없는 편 아닌데. 포테토칩 에그 토스트 맛 맛있어요? 에그 토스트 맛은 대체 무슨 맛이야? 입에 귤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나요? 그런 광대짓은 하지 않습니다. 수플레. 서리클에서 랩 누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 지가 잘한다고 생각할걸요? 여자친구 얼마나 됐어요? 지금 만나요. 여자친구랑 145일 됐어요. 오하이오 랩 이상형 알려달라고요. 모른다고요. 심긴이가 싫어요? 공주가 싫어요? 공주가 싫어요. 똑같은 옷 입겠죠. 포카칩 갑자기 뭐가 방구 맛이나? 방구 맛은 대체 무슨 맛이야? 아니 오빠, 네? 오케이, 그럼 공주라고 해야지. 존나 싫다 씨. 큐티라고요. 다음 질문 아니고서 참나. 서리 친구 호그와트 기숙사 배정. 똑같은 옷 큐티 프리티라고? 아 미안하다. 존나 이상하다. 스티브 잡스 위대하신데 왜 자꾸 잡스럽다 그래요? 잡스 러브. 왜 여친 사진 안 올려요? 여자친구가 피곤해질 것 같아서요. 왜냐면은 저는 그 페미니스트들이 싫어하는데 페미니스트들이 제 여자친구 보고 흉자니 뭐니 지랄하거든요. 그래서 싫어요. 무쌍 대 쌍꺼풀? 전뭐둘다 좋은데요. 이쁘면. 봅시다 이놈 새끼들. 공주 밀크 큐티 뽀짝 심깅이.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여자친구한테 왜 그러냐고? 요즘은요, 여러분, 사람 괴롭히는 게 재미있는 오락이 됐어요. 세상이 망했거든요. 지구 좆됐어요, 이제. 몇 살이냐고요? 저 29살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페미니스트들이 무슨 짓까지 했는 줄 알아요? 내 팬들이 내 인스타에다가 댓글 달잖아요. 그럼 그 댓글 단 사람 대학 에타 같은 데다가 N번방 가해자라고 소문내요. 그게 페미니스트들이에요. 그래서 애들 학교도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는데 학교에 N번방 가해자로 처벌받고 있다고 소문나요. 페미니스트 진짜 미친년들이에요. 혹시 여기 페미니스트 있으시면 저 당신 기분 생각 안, 신경 안 쓰니까 나가세요. 저는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 안 하기로 마음먹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제가 뭐 재밌어가지고 놀고 오고 싶으시면
여러분, 안 고독한 손심바 오시면 제가 가끔 가갖고 스트레스 풀거든요. 뒤통수 존나 때리면서 야, 이 바보 병신 찐따야 하면서 욕해주고 인생 잘 안 사는 것 같으면 잘 살라고 욕도 해주고 하니까 놀러오세요. 덧말리 여자친구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여자친구 선물해주세요. 말리기 생일인가요 곧? 박신 대 미래 아들 이름 지어주세요. 박타이거. 호랑이처럼 잘 자라라고. 어둠의 자식인 편인가요? 네. 본명이 손신바요? 네. 여러분, 대화 화두를 좀 던져주세요. 대화 화두를 좀 던져주시라고. 대화의 화두를 좀 던져주세요. 즐겁게 대화하게. 무슨 밸런스 게임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응? 인데 소감 말해주세요. 30 바짜 돌림인가 봐요. 네. 한쪽 눈 감고 볼 줄은 거 안 되는 거 아세요? 야, 그거 지금 물어본 사람 5명 넘어. 야, 대화 연배도 많으신데 그 정도 노력해 주시면 제가 당연히 대학생 때 했으면 좋겠는 거 내가 인생에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취미나 커리어 만들기 학창시절 디즈니 좋아하죠. 학창시절 무슨 얘기가 있어요? 족밥이었어요. 학교에 족밥 하나씩 있잖아요. 그게 저였어요. 시원하게 트림해줘요. 그 정도 노력해주시면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어. 무슨 썰을 풀어. 제일 최고 롤 잘해요? 지금 여자친구 만난 뒤로 운 적 한 번도 없어요. 할 얘기 없으시면 해리포터 다음 얘기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빨대는 구멍이 하나인가 두 개인가요? 한 개인 거죠.
시도 안 봤어요. 여러분, 커피 빨대는요, 빨대가 아니에요. 스티어예요, 그거. 스티어. 젓는 거예요, 젓는 거. 머리 감지 않고 버틴 최장 기록 이틀 정도? 저 킹덤 재미없어서 껐어요. 오빠 손 시려워요? 마음이 따뜻한가 보구나. 오마이 걸이랑 사귄 거 어때요? 니네 진짜 뭔 개소리들을. 이 학과만은 가지 마라. 이과가 이과. 줄 많아요. 저희 집 리모컨 없었는데 어디 갔어요? 몰라, 내가 어떡하러. 드립인 것 같으니까. 야, 슬슬 재미없지? 아까 니는 너무 개소리하는 것 같아. 컨셉트 잡고 나중에 할까? 피곤하다 이제야. 4월에 검고 보는데 응원 좀 잘 봐라. 응? 검정고시 따야지. 제일 좋아하는 장르야? 오컬트인 것 같아. 오컬트 누아르. 잔다. 안녕 얘들아, 재밌었어. 컨셉 잡고 하자 나중에.